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는 수도권 방문자 선제검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동해안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9일 양양 낙산 해수욕장이 가장 빨리 문을 연 데 이어 10일부터 속초와 동해, 강릉 지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일자리 축제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다음 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됩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홍천에서는 오프라인 박람회가 마련됩니다. 춘천 지역 수돗물이 8시간 넘게 단수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관련 공지가 늦게 이뤄져 미처 대비하지 못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